24년을 빛낼 두산베어스 신인 선수들과 분당 두산타워를 찾았습니다. 선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스럽고 빨리 좀 다니면서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투수조와 야수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수조 5명 이렇게 팀. 지금부터 신인 선수들과 함께합니다. 출발! 출발! 이렇게 해서 출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출발 못해. 아 목표지기 우와 창업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산이다. 또 사람을 키우는 것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하고 이거 몰라요. 네, 몰랐지. 파란색이요? 한 말 한 말 쌓아서 큰 산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산. 오 야구. 맞네 저 야구네. 오. 야 1980년대 오비 베어스, 1990년대 두산 베어스가 눈에 띄네요. 야구하고 싶네요. 그렇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 좀 깊게 알게 돼서 좋았고 저도 우승 반지 보니까 실제로는 처음 봤는데 웃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산 선수가 된 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아메리카노가 1,300원. 와. 생각해 주시면 어디 가장 좋대요? 대박이죠. 카페. 엄청 싸네요. 이거 한 잔 먹으면 스타벅스 한 잔. 네 잔 먹으면 스타벅스 한 잔이에요. 자,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지방 가는 모든 분들이 이제 두산 타워를 보는 거예요. 분당 두산 타워를. 이야. 와. 두산베어스 신인 선수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답이요. 축하합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Let's go. Come on. Let's go. Come on. 와. 귀여워. 오. 저기서 물이 나오는 건가? 메뉴에서? 오, 일단 컵을 들어. 마치 김태균 오른팔. 오, 미안해. 자동성 봐라. 좀 더 넣어주면 안 될까? 우와. 우와. 대박. 아니, 너무 많이 먹지 마요.
먹을수록 사람보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역시 로봇맨. 역시 두산 로봇맨. 로봇맨. 역시 두산 로봇맨. 아, 좋아요. 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임직원분들이 네 번째 장소인데 지금 어떠신가요? 기구를 다 가져가고 싶어요.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있어야겠다. 저희 두산베어스의 손현재 선수. 아, 두산베어스의 손현재 임종성 선수. 와, 아, 그렇지. 거울 보면서. 지금께서 페이지여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사인 좀 받으러 왔으니까. 아티스트죠. 감. 별도 하나. 2024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서울 올 때 지나다니면서만 외관만 봤었는데 안에 와보니까 헬스장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있어서 다음 생에는 두산 본사로 입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운동만 해가지고 회사 안에 들어올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 선수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두산인 게 더 엄청 뿌듯했고요. 더 좋은 두산베어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역사관을 보면서 저도 이 두산베어스의 역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사 두산의 역사를 알게 되어가지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구를 할 때 좀 더 두산의 자부심을 갖고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NWT하고 두산 베어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계열사들도 많아가지고 정말 놀랍고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두산에 와서 좋았고요. 저는 그라운드에서 빛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역사가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는데 그런 것도 알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짠!